몸에 보장된 노동기본권에 따라서 교섭을 노동조합을 결성했고 2008년도에 이미 교섭을 시작해서 임금협상까지 합의한 바 있고 이제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교섭을 하던 중 결렬돼서 곧바로 파업에 들어갔던 것도 아니고 회사보고 성실하게 교섭에 임하라는 요구로서 집회를 개최했는데 그 집회조차도 인정하지 않고 회사와 미군들이 짜고 40명을 해고시켜버렸습니다. 이것은 그건 대미 외교에서도 그렇고 주한미군 지휘협정에서도 그렇고 모든 것이 너무나 일방적인 미국에 끌려가는 외교 또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불리하게 맺어진 한미 소파 협정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의 온전한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 활동마저도 미군들의 간섭을 받고 미군들의 탄압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내면의 저력과 근지가 있는 운전원들을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이 말이 안 되는 조작된 명분으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자 동두천 시민이며 한 가정의 아버지들을 이래도 탄압하시면 내 나라 내 조국에서 내 은들을 상대로 역으로 아주 강렬한 민주 조사가 되어 다시 이 자리로 돌아올 것입니다.